묶을 때도 그냥 대충 묶으세요. 대충 그냥 성의 없이. 무성의하게. 성의 없이 묶으세요. 지금 굉장히 이렇게. 대충 거죠. 네. 진짜 자다 일어나서 그냥 막 묶은 분. 저 상태로 그렇죠. 그냥 있으면 집에서 청소하는 헤어스타일. 맞아요. 정답이에요. 네. 그렇죠. 이렇게 막 묶었어요. 네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일자로 이렇게 되면 얼굴이 길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. 아. 자, 이쪽으로 살짝 사선으로 벗겨주시면서. 사선으로 가요, 사선으로. 자, 이 상태에서. 어머, 예쁘다. 느낌이 완전 한 번. 야, 박영이 하는 자, 두 번. 자, 해준 상태에서 이 와이어 자체가 사라져야지 훨씬 더. 귀여워. 너무 예뻐. 막 이렇게. 사랑스러워. 이렇게. 사랑스러워. 자, 박영. 자,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, 여러분들. 아니, 원래 이쁜 네. 사람이잖아요. 네. 그러게. 더 이쁘잖아요. 더 이쁘잖아요. 그죠? 아, 제가 해도 그렇게 되겠어요? 네, 이따 돼요. 돼요? 네, 돼요. 이효선 선생님, 자, 이렇게 나와보세요. 자, 아니, 선생님 얘기하니까. 잘 생각했나봐요. 아, 네. 괜히 나온다 싶기도 하고 이게 아, 헤어밴드가 헤어밴드. 어르신들이 했을 때 좀 안 어울린다 이런 분들이 네. 간혹 계시거든요. 이 옷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 약간 정장 같은 그런 슈트를 입으시잖아요, 네. 그죠? 그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좀 러블리한 가게 되면 완전 사람들 요것도 볼 수 있어요. 이게 너무 오버한다, 약간 그쵸? 오버스럽다, 부담스럽다. 근데 이 의상에는 좋아. 약간 조금 체인이 들어간 스카프식의 와. 이런 헤어밴드를 쓰게 되면 굉장히 시크해 보이거든요. 자, 이 상태에서 고급스럽네요. 그렇죠. 네. 어머, 어머, 어물려, 어머. 근데 이렇게 하면 솔직히 좀 유치해 보일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. 네. 근데 자, 이 상태에서 한 바퀴를 꼬으시고요. 네. 자, 이 상태에서 이 상태 이 아이를 안쪽으로 넣어주시는 거죠. 한쪽은 오른쪽, 한쪽은 뒤쪽. 이렇게 해주게 어머, 되면 괜찮다. 어머, 어머, 보시게 되면 괜찮다요?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좀 약간 시크한 느낌도 들고 귀걸이 좀 빼주시겠어요? 아, 귀걸이 뺄까요? 이렇게 네. 헤어밴드 할 때는 액세서리는 최대한 절제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귀걸이를 빼줘야지 훨씬 더 헤어밴드 자체가 더 살는 거예요. 저는 진짜 한 몇십 년만 해본 것 같아요. 이 머리 헤어밴드를 애들 한참 젖먹이고 그럴 때 머리 내려올까 봐 그때만 했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이제 젖대고 애들이 이제 덤비는 나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헤어밴드는 이 생에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하니까 저 괜찮은데요? 어울려요. 괜찮죠? 네, 네. 네, 저희가 이렇게